그러면 제 한 사람, 저라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소년들 중에 자살을 안 하고,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들 중에 이혼을 안 하고, 낙태 수술하려고 했던 여자 집사님들 중에 낙태 수술을 안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어질 가정이 깨지지 않았고, 자살한 학생이 자살하지 않았고, 성적인 죄, 최근에도 어느 여학생 만나가지고 상담하는데 모태신앙인데 남자친구하고 동거하고 살면서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저하고 상담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거했던 남학생하고 자기가 관계를 끊겠다 그러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면은 제가 상담해가지고 낙태하려고 했던 여자 집사님들 상담해가지고 원한 여자 집사님은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친정부모, 시부모, 남편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러는데 당신 미쳤어? 우리 둘만 나가지고 잘 키우겠다는데 어쩌고 셋째를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피임이 꼭 여자 책임인가? 그러면서 막 친정, 시댁 전부 다 난리래요. 저를 이분이 울면 저 성교사님 어떡해요. 저 낙태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친정, 시댁 전부 다 남편까지 저더러 난리예요. 애 떼라고. 남편이 막 돈까지 지어주면서 남편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돈까지 지으면서 당장 가서 수술하고 오라. 당장 수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시어머니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남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상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애를 낳기로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게요?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도시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아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막 한 살이 넘은 남자아이를 딱 들고 오면서 저한테 성교사님 얘예요. 얘예요. 보니까 막 애가 그냥 툭시 푸실하게 얼마나 남자애가 그냥 토실토실 잘생기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때문에 얘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이 얘한테 손 얹으면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애가 잘 때 미안하다. 아빠가 너 죽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낙태 수술은 죽이는 거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한국, 미국 몇몇 나라에서 죽어야 할 아이가 지금 빛을 보고 살고 있어요. 내 자식은 하나도 없지만 남의 자식도 살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눈물이 나왔다고. 눈물이 나. 오늘도 여러분 같이 찬양한 데만 너무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귀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세상에 남의 자식이 이렇게 예뻐 보이면 자기 자식은 얼마나 더 예뻐 보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강가를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어느 젊은 아줌마가 아기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던지. 그 조그만 꼬마 아이를 한 3살짜리인가 그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줌마가 이른 아침에 산책하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그 아이가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엄마 엄마 이러는데 너무 예뻐 보여. 그 부럽더라고 그게. 그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모성애가 참 세상에서 강한 사랑이라 그러는데 저는 모성애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모성애 좀 갖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나하고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느니라. 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제가 사단에 대해서 몇 년 전입니다. 대전에서 있는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대전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 교도소에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들, 강간하고 폭행한 자들. 거기에 갔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이 있는데 철문을 몇 개 통과하는지 몇 개씩 통과해가지고 결국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있고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것을 훨씬 더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왜? 본인들이 그러한 교도소에 온 행동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여버려, 끝장내버려, 복수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을 품으면서 자기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뭐였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께 다가 아니었다는 걸 말했더니 그 교도소에서 남자들만 있었어요. 혼자 저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니까 그럴 땐 진짜 좋더라고. 너무나 잘 듣는 거야. 오랜만에 여자를 봐가지고 남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가지고 보통 목사님은 25분 설교 시간을 주는데 저는 그때 외국에서 왔다고 1시간 20분을 줬어요. 1시간 20분 동안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너무나 다 듣고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용서하고 하나님과 얘기할 사람 손들라니까 막 여기저기서 손 들었어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오셔서 이럴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교도소에 일하시는 분이 이래요. 성교사님, 이런 예배는 없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오셔서 딱 25분만 드리는데 25분에서 1초라도 넘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막 휘파람을 분대요. 시간 지났어? 우리가 뭐 할 일 없이 여기 있는 줄 알아? 막 이런 막 외친대요. 시간 지났다. 근데 1시간 20분 동안 아무도 휘파람 안 불고 너무나 잘 들었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그때 나 혼자의 생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지. 이걸 너무나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이러한 걸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가 10대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진짜 내가 방황하고 시간 낭비했던 시간이 확 줄을 수 있을 텐데, 쓸데없는 죄책감 속에서 머물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알았더라면 정말 시간 낭비했던 거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내 자신을 증오했던 거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오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친합니까? 죄짓기를 즐겨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습니까? 소수의 당당한 청년들이 돼주십시오. 당당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시집 못 가도 이렇게 당당해요. 떳떳해요. 지난번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조금 부드럽게 설교하셔야지 한국 총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설교해가지고 무슨 한국 총각이 근처에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했어요. 아, 그래, 뭐,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설교할 땐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그냥 흥분이 되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씩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영화,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우리를 혼돈시키려고 합니다. 눈과 귀. 무슨 영화 보셨어요? 무슨 내용을 귀로 들었어요? 무슨 잡지책을 봤어요? 무슨 책을 읽었어요? 80년도 중반 때 미국에서 테드 번디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13살 때 길가를 걸어가다가 길목에 놓여진 쓰레기통에 뭘 봤는지 아세요? 포르노 외설 잡지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걸 봤어요.
13살 때 그것을 길목의 쓰레기통에서 걸쳐있는 걸 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진들 보면서 그 포르노 보면서 13살짜리 테드 번디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걸 움켜쥐고 집에 갔어요.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이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잡지 가게에 가서 포르노 잡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잡지를 보니까 흥분이 됐어요. 자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더 큰 흥분을 느끼고 싶고 더 짜릿한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잡지를 그때부터 사지 않고 나이 19살, 20살 되면서 뭘 사기 시작했느냐? 포르노 비디오를 빌려다 보기 시작했어요. 포르노 비디오를 빌려다 보면서 거기에서 행하는 성적인 행위,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비디오 안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여자한테 하면서 나중에는 여자를 살해하고 때리고 폭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21살, 22살이 됐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더 센 거를 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더 센 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청년 테드 번디라는 미국 남자가 미국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포르노 비디오에서 본 그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폭행을 한 다음에 포르노에서 본 그대로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아주 교묘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주 머리가 교활하게 도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나중에 스물 몇 명,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스물 몇 명의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폭행하고 살인을 한 다음에 결국은 잡혔는데 잡혔을 때 사형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여자를 납치했는가 고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가짜 기부스를 끼는 거예요. 가짜 기부스를 끼고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간대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래서 장바구니를 잔뜩 볼 걸 봐가지고 일부러 자기 자가용은 주차장에서 저쪽 구석진대에 주차를 해놓는데 그래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는 그걸 들고 오는데 아주 힘든 척하면서 들고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슈퍼 그 안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들 중에 젊은 아가씨한테 접근한대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접근하면서 내 지금 팔이 부러져서 지금 기부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거운데 제 차가 저쪽 끝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 젊은 여자가 보니까 뭐 기부스 끄고 있지, 짐은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저쪽 끝에 있는 차에까지 그것을 도와주고 가면 그 모퉁이에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여자를 자기 차 앞에서 때려가지고 목 있는 데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차 안에 실어서 거기서 뺑소니 쳐서 가가지고 으스간 데 가가지고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다음에 죽인 거예요. 그러기를 스물 몇 명. 그래서 여학생들은 사실 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여학생들은 사람을 도울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사형대에 올랐어요. 전기의자에 죽게 됐어요. 전기의자에 사형당하는 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환호를 일으켰어요. 죽는구나! 저 마귀 같은 악마 같은 살인범. 그러면서 막 많은 수백 명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이 있는 그 건물 주위에 막 와가지고 테드 번디가 죽는다! 잘됐다! 이랬어요. 근데 이 테드 번디가 죽기 전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방법들을 다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포르노 잡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놀이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성적인 포르노의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지금 이 사회에 있습니다. 제발 포르노 잡지와 영화와 비디오를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제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면서 테드 번디가
전기의자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 중에 그리고 여기 있는 여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포르노 인터넷이나 포르노 잡지를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그런 걸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여자는 성적인 놀이개야.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그냥 즐기는 대상이야.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눈, 이 영혼의 문은 눈입니다. 귀입니다.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테드 번지라는 남자가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지만 그 쓰레기통에서 걸쳐진 포르노 잡지 보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서 포르노 잡지를 구입하고 포르노 비디오를 자꾸만 보면서 결국은 본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친구라는 영화 안 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영화가 히트쳤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 아무리 히트쳐도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장면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찌르면서 사람을 찌를 때는 그 칼을 찌른 다음에 이렇게 후벼야지 진짜 죽일 수 있어.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도 뉴스 신문 보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교실에서 남학생이 그 친구의 영화라는 그 본 그대로 칼을 갖고 자기 교실에 있는 남학생을 찌르고 그 영화의 본 방법대로 후벼서 죽였다는 사실. 뭘 봤습니까? 여러분 무슨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무슨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마귀는 매스컴을 통하여 영화라는 그러한 체계를 통하여 인터넷의 더러운 내용을 통하여 더러운 잡지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뭘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번 집회 기간에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호텔에 있다가 뉴스는 제가 의도적으로 신경 쓰면서 뉴스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뉴스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성인 포르노가 나왔어요. 호텔에서. 이거 누르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뉴스 찾고 있다가 포르노가 탁 뛰는 거예요. 혼자 있는 방에서 그 포르노 뛸 때 뭐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5분만. 이래요? 그 즉시 리모컨을 갖고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당한 다음에 아예 호텔에서는 지금도 호텔에 있습니다만은 아예 테레비를 켜질 않습니다. 왜?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눈과 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뭘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12살짜리가 매일같이 포르노를 본다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오늘 저녁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눈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근처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러운 거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는 요셉을 성경을 창세기 읽다 보면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지. 요셉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진짜 있었던 인물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잘생긴 요셉한테 미세스 보디바리 요셉한테 옵니다. 차 한잔 마시자고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기가 막히게 직설적인 여자였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 수준이었어요. 나하고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아무도 없었을 때 남편도 없고 종들이 다 나가서 있었을 때 단둘이 있었을 때 요셉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악행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았느냐?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악행을 행하리요. 그랬을 때 그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이라는 애가 얼마나 붙잡았는지 겉옷이 벗겨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디발 남편이 왔을 때 마누라가 거짓말하죠. 여보 저 히브리 노예가 아무도 없었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총애했던 요셉을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다음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집안 데려와!
보디발의 마누라 일로 와. 이것을 내가 언제 너를 겁나겠어. 그냥 그래. 보디발이가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 집에 이게 그냥 권장 100대 그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목을 쳐라. 그럼 끝이에요. 요셉의 말이 그때는 법이기 때문에 말하면 끝장이야.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 같은 멋진 청소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타국에 가서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몰랐던 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나라의 리더가 된 모세, 아 요셉.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무지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귀에 잠깐 손대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 제 눈과 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러운 것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경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문을 지키기 원합니다. 마귀야, 나는 너한테 속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지키셔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보고 듣는 것 분별합시다. 무슨 음악 듣습니까? 무슨 음악을 여러분은 즐겨 듣습니까? 듣는 것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열심히 워크맨을 그거 막 먹으면 흔들면서 듣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지고 제가 얘가 어찌 흥분하면서 듣는지 호기심이 나가지고 너 뭐 듣는 거니? 나 잠깐만 들어봐도 돼? 그랬더니 좌요! 이랬다. 좌요! 그러면서 그 이어폰을 건네주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가사가 욕이야 욕. 가사가 그냥 욕이야 욕. 또 이, 나가다 보니까 무슨 영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영어 노래가 나는데 다 욕이야. F 욕 뭐 S 욕 그냥 뭐 욕이야. 심지어 어떤 가사는 이런 가사들 주세요. 부모들은 멍청구리야. 부모 말 듣지 마. 이게 가사야. 노래 가사. 선생들은 멍청구리들이야. 부 듣지 마. 이게 가사였어. 랩식으로. 어? 선생님들 멍청구리야. 듣지 마. 막 이러고. 부모들은. 아니. 그런 걸 들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뭘 듣고 지내십니까? 쓰레기를 자꾸만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쓰레기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쓰레기 내용을 자꾸 듣고 경청하고 보면 결국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프로그램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입력이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미 보고 들은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이미 보지 말아야 할 거 본 학생들 여기 있을 거고 듣지 말아야 할 내용들 들은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컴퓨터 영어를 사용하자면 뭐가 필요해요? Delete.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 어떻게 삭제하냐고요? 주님의 보혈은 그 내용을 삭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열방대학에서 제가 강의 마지막 하는 날 뭐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 숙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강의한 다음에 그래요. 너네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간데 방해됐던 그런 그림이나 그러한 영화들, 그러한 사진들, 그러한 CD, 그러한 테이프 뭐 있느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자.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이 입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도 싸우는 거다.
숙소에 가서 너희가 그동안 즐겨 들었던, 즐겨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물건들이 뭐가 있다면 가져와라. 기도하고 가져와라. 가지고 시간을 줘요. 그러면 전부 다 남학생, 여학생들이 숙소로 가가지고 서랍 뒤지고 책상 밑에 막 꺼내와요. 꺼내오면서 여러 가지 꺼내와요. 어떤 남학생은 지갑에서 꺼내는데 자기 옛 여자친구들 사진이 세 장이나 나오더라고. 똑같은 여자가 아니야. 다 다른 여자. 근데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들도 아니야. 옛 여자친구들. 그 여자친구들 사진 우리가 그때 모닥불 피워놨어요. 모닥불 다 준비해놨더니 이 남학생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한 장 버리고 한숨 쉬고 또 한 장, 석 장을 다 뽑아서 버리대.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엄숙했어요. 학생들이 또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잡지,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잡지의 그 모델들, 자기가 그 모델의 잡지 사진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하시키고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 보고 잡지에 그 여자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안심하더래. 그러면서 한숨만 쉬면서 지냈어. 그 잡지 사진들 모닥불에 태워버리고, 또 어떤 학생은 안 좋은 CD 음악들, 테이프들 와서 태워버리고 가지고 막 태우는 시간까지. 끝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승리했다. 말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보고 들은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학생들 중에 침대 밑에 숨겨둔 무슨 사진, 서랍 맨 밑에 숨겨둔 무슨 비디오, 아니면 인터넷에 다운로드한 안 좋은 사진들,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일, 우리가 마지막 저녁 집회가 내일인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오셨는데 어른들께도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버려야 할 거 뭐 있습니까? 제거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움켜쥐면서 슬쩍슬쩍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차마 그런 거 보지 못하고 차마 듣지 못하는데 밖에서는 보면서 듣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마지막 집회 때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를 진짜 짓밟고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청산되면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테이프나 CD나 책이나 그림이나 뭡니까? 내일 저녁 우리가 저녁 집회 때 모여서 그것을 다 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배. 어떤 학생들 술일 수도 있어요. 집에 꽁쳐놓은 술. 내일 저녁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예 그 물건들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그걸 청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으면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산합시다. 깨끗해집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할 거예요? 네. 네, 다섯 명은 한다 그러네. 할 거예요? 네. 청산합시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수작을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상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한다 그랬어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횡재 같은 거,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매스컴을 통하여, 영화나 비디오나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마귀는 미신적인 걸 자꾸 추구하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핸드폰 꼬리에다가 뭐 부적 같은 걸 붙이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 붙이면 공부 잘하게 된다. 또 어떤 학생은 핸드폰 그 꼬리에 붙인 게 뭐예요? 애인 생긴다. 미신적인 청소년들. 저는 그것을 애초에 만들어서 파는 어른들이 기가 막히게 한심한데 그거를 또 사는 학생들 보면 그것도 또 안타까워요. 문방구에서 그런 걸 파는 거예요. 무슨 미신을 믿습니까? 혹시 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점? 얼굴에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메일 하다가도 보면은 막 떠올라요. 이메일 하다가 보면은 광고가 딱 떠올라요. 뭐 080에 8828 상담해드립니다. 뭐 사업, 학업, 결혼 다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믿음이 없는 노처녀는 결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버는 게 바로 점 보는 거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기가 막힌 통계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신적인 걸 믿고 있습니까? 손금 봐요, 손금? 어떤 학생은 어머나 손금 봐, 어머나 어머 여기 결혼줄이고 여기 생명줄이래. 어머나 이 생명줄은 어머 가다가 많이 왜? 왜 이렇게 짧어? 너도 예수님 나이 30대 갈래나 보다. 뭐 어떤 학생은 어머나 결혼줄 어머나 야 어떤 남학생들끼리 결혼줄 보면서 야 하나 둘 셋 넷 야 이 자식 여자 복도 많어 이거 네 번이나 가네. 여러분 손금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손금 중에 뭐 생명줄이 있는데 그게 짧아요? 고민이 돼요? 저한테 와요. 내가 길게 파줄게. 길게 파줄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손안에 있나니 내 아버지 손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미신적으로 나가 점 보러 다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주팔자 따지고 무슨 대학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도대체 점쟁이가 진짜 앞날을 볼 수 있다면 도대체 진짜 점쟁이가 앞날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로또를 이겨야 되고 증권이란 건 점쟁이들이 다 이겨야 되고 다 타야 되고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대구 참사 같은 그 사건에 진짜 점쟁이들이 용하다면 그런 거 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들은 앞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진짜 점쟁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신 들려 산다고. 귀신은 과거는 알아요. 과거는 뭐 같이 하느냐? 귀신 같이 알아요. 과거는 귀신 같이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왜? 미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에 마귀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있었더라면 마귀가 뭐 하지 않았을 것이냐? 마귀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더라면 마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은 마귀를 이기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마귀가 알았더라면 결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다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하여 패배당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더라면 마귀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란 나무는 없을 것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앴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수식에도 없앴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속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느 여학생을 상담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하고 사귄대요. 모태신앙 여학생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다른 여자애하고 사귄다고 여차여차 얘기를 했더니 그 점쟁이가 뭘 하냐면은 말해주기를 부적을 내가 주는 부적을 사고 그 부적도 또 돈이 들죠. 몇만 원씩 들죠. 그러면서 그 남자 집에 혹시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남자 집에 놀러 가서 그 남자 아이의 팬티를 하나 훔쳐가지고 니네 집 마당에 묻어라. 그러면 3주 지나면 그 남자아이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 여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건수와 핑계를 대가지고 그 남자 집에 놀러 가게 됐대요. 팬티를 훔치려고. 그런데 그 남자 집에 놀러는 갔지만 정작 그 남학생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팬티 하나를 훔쳐오는 게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대. 실패해가지고 점쟁이 다시 찾아갔어. 결국 못 훔쳤다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거야 힘들 수 있지 하면서 공감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 남학생 속옷은 못 가졌으니까 그러면 최후의 방법은 백화점에 가서 그 남학생 사이즈 정도의 팬티를 하나 사라. 사가지고 니네 집 마당에 묻어라. 그리고 이 부적을 네 지갑에 꼭 들고 다녀라. 그렇게 했대요. 3주가 지났습니다. 남자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여러분 예수 믿는 청소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남학생한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학생이 미소를 딱 지면서 하는 말이 전 말이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둘만 낳아가지고 오붓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떼끼노! 웃으면서 그래 떼끼노! 사내 아이가 꿈이라는 게 어? 남자 예쁜 여자 얻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둘만 낳아가지고 오붓하게 살면 좋겠다는 게 그게 사내 대장부의 꿈이 다야! 더 넓게 볼 줄 알아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쁜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둘만 낳겠다. 그럼 이왕 낳을 거면 여러 명 낳든지. 농담입니다. 꿈 크게 가지세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주님께 넓게 펴면서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님! 주님 큰 꿈을 주세요! 큰 꿈을 주세요! 세계를 품게 해주세요! 세계를 주세요. 사회를 보게 해주세요! 사회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앞뒤, 왼쪽, 오른쪽. 꿈을 크게 가지세요! 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 있어요? 누구한테 말로 행동으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여러분 아픔당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품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어제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상처 품지 않겠습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눈으로 봤던 거 귀로 들었던 거 행동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회를 품고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